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자리입니다. 여기에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좀 더 신비로운 방송, KBS에서도 MBC에서도 보지 못한 셀프 프레젠테이션, 소위 인공지능 방송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 개의 스튜디오 스크린들이 있습니다. 많은 스크린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스크린이 있고 교실이 있고 줌이 있고 줌도 하나가 아니라 다른 것 같은 팀, 마이크로소프트 팀스도 있고 이런 것이 있다고 봤을 때 지금 제 방, 여기에서 하고 있는 저렇게 복잡한 여러 가지가 있는 데서 여러분의 교실에서 여러분의 사무실에 해서 수업을 하거나 프레젠테이션을 하거나 회의를 하거나 강의를 할 때 그것이 어떻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돼서 이 메타 공간, 메타버스 공간에 강의로, 줌으로, 또 유튜브로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새로운 소식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이제 파워포인트를 하는 포인터, 로지에서 나오는 일반적인 거죠. 이것을 가지고 저 공간에 저렇게 많은 비대면, 대면 학생들이 있는 공간에서 한다. 참고로 저희 다림에서는 줌을 쓰지 않고 멀티 채널, A교실, B교실 또 학교 안에 넣었을 때 네트워크비를 안 내도 되는 솔루션을 아주 저렴하게 여러분에게 공급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런 방식을 써서 우리가 교실들이 연결되는 교실과 교실, 학생, 인터넷뿐만 아니라 A교실, 서울대와 카이스트가 연결되는 그러한 수업들이 만들어지는 데서 프로젝트 화면에, 요즘 프로젝터가 얼마나 저렴합니까? 저희 다림에서는 700만 원의 만루멘스가 되는 프로젝터를 공급해서 각 교실을 커다란 대형 스크린으로 울트라숏 칠판처럼 쓸 수 있는 것을 공급하는 것을 포함해서 카메라까지 올인원 방송국을 제공해서 여러분의 교실을 디지털 트랜스폼 하는 데에 혁신적인 일을 하도록끔 지금 준비하고 이제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여기서 보여드리려고 하는 이 디지털 하이브리드 캠퍼스라고 하는 이 내용은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제 그 세상에서 보이는 여러 가지들, 즉 줌으로 보든 유튜브로 보든 클라우드 LMS에서 보든 그 강의를 만드는 과정이 그동안 프로덕션 스튜디오에서 하는 것이 해왔다 그러면 지금은 실시간으로 원격지에 있는 학생을 쳐다보면 원격지 학생이 크게 나오게 되고 비대면 학생을 보는 수업에서 대면 학생을 보면 대면 학생이 있는 교실이 나오게 되고 파워포인트를 선생님이 쳐다보고 있으면 파워포인트 화면이 커지면서 거기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설명하면서 갈 수 있게끔 됨으로써 우리는 그동안 이 방송 교실에서 하고 있는 이 내용이 데스크탑 퍼스널 방송국, 방송국 스테이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퍼스널 방송국 시대, PC가 아닌 PS 시대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아이스튜디오를 셀프 스튜디오로 교실이나 강의실에 놓는데 이것은 그동안 우리가 생각했던 이 방송 문화, 즉 이 안에 있는 이 스튜디오와 또 이 아름답게 하는 스튜디오 그림, 그래피 이런 것이 필요 없이 또 그것을 조정하는 조정실이 따로 없이 그냥 혼자서 하는 것이 되고 그것이 실시간으로 지금 여러분 보는 것처럼 이렇게 나간다고 되면 우리가 대면 학생을 보는 것도 또 비대면 학생을 보는 것도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수업이 됐을 때에 저는 이러한 방식의 수업을 드디어 이제 새로운 방식의 강의 장치다. 이것은 스튜디오 장비가 아니라 강의 장치다. 그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복잡한 스튜디오와 스위처와 부조정실이 있었던 이 모든 것은 이제 선생님이 간단한 노트북이나 PC에 의해서 소프트웨어에서 1인 강의 스튜디오로 만들어지는 변화가 생길 수가 있고 지금 이런 데서처럼 이렇게 강의를 여기서 하시게 되면 그것이 그냥 이 환경에서 이렇게 보이는 게 나오게 되고 이 보이는 화면을 줌으로 보는 학생들이 다 보게 된다. 그럼 여기서 줌으로 보는 학생이 질문을 하고 선생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래서 선생님이 크게 나올 때는 크게 자료가 크게 나오는 게 다 됐을 때 저는 이런 교실에서 보는 학생들이 그냥 이 강사만 크게 보이거나 자료를 보이는 것보다 더
더 잘 보일 수 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지금 여기 보이는 것과 같이 이 강당에서 보이는 것, 덱스코, 코엑스에서 보이는 것을 다시 다른 그 김대중 컨벤션 광주에서 보이거나 대구에 있는 덱스코에서 보일 때 똑같은 화면을 구성하는 것이 줌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원격 수업 그 방식이 개발됐다. 여기서 하는 발표를 만약 이렇게 아이스튜디오에 의한 프레젠테이션을 해서 줌 학생들이 같이 있는 공간을 보는 것이 그냥 지금까지 파워포인트를 켜놓고 하는 것보다 더 낫고 그것을 보는 것이 현장에서 좋다면 그러면 다른 데서도 그 방식으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이브리드 컨퍼런스가 가능하게 되고 여기에 이 화면 안에 만약 이 그림을 유튜브로 보내게 되면은 소위 유튜브로 보는 혹은 줌으로 참가하는 스마트폰에서도 이것은 멋진 수업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번에 특별히 다림에서는 조달 등록된 소프트웨어 ISO 200만 가지고서도 할 수 있게 이러한 방식으로 이 공급을 제공함으로써 드디어 우리는 노트북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의 강의를 만들어내는 스튜디오가 된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이 선생님이 하는 교실에 크로마키가 없어도 지금 여러분 보이는 것처럼 이런 화면이 나오고 그것이 다른 교실에 나오고 그것이 다시 스마트폰으로 봤을 때 교실에서는 질문 대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있다고 보면 스마트폰으로 보는 학생들도 다 참여가 되는 그러한 놀라운 교실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교실 투 교실과 학생들이 모여서 토의하고 학생들이 합으로 이야기하는 교실이 있다면 또 스마트폰으로 접속되는 그러한 교실도 나오게 되면서 우리는 교육의 변화가 만들어진다. 이것은 그동안 클래스룸의 교실의 크기를 보면 그동안 우리가 블랙보드가 없었을 때 소리로 목소리로 칠판이 없는 데서 하던 교실 아리스토텔레스도 또 뉴턴 때도 이 케임브리지에 칠판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 교실에서 블랙보드가 1800년도 이후 칠판이 나오면 선생님은 강단에 서게 되고 학생들은 좌우를 보고 토론하던 교실에서 선생님을 바라보는 선생님과의 대면 형태의 교실이 나오게 되고 그것이 불과 2010년 파워포인트가 나온 1990년도에서 2010년으로 넘어가면서 우리는 MOOC라는 강의, 유튜브라는 강의, 이 MOOC 강의를 스마트폰, 즉 유튜브로 보는 소위 4G, 5G 하에서의 스마트 줌 미팅까지가 발전되는 그러한 변화가 되면서 바야흐로 우리는 교실의 크기가 전 세계가 지구촌이 다 교실이 되어왔고 이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강의를 지금 제가 하듯이 이렇게 하게 되면 만들어지는 새로운 스마트 강의 장치 아이스튜디오가 나면서 교실에 어떻게 보면 역사가 변화되게 되었다. 이렇게 저는 감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줌으로 비대면 학생이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이 대면 학생, 비대면 학생이 다 보면서 수업을 하게 되고 다른 교실이 보이는 그런 수업까지가 만들어졌을 때 우리는 이러한 교실, 메타버스 안에 이것이 올라가는 교실이 바로 여기서 만들어지는 것이 된다. 이러한 강의를 어느 교실에서나 설치 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강의가 만들어진다면 우리는 이 드디어 소위 그 이 아이스튜디오에 의한 강의에 의해서 방송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다 좀 더 많은 인폼, 줌도 보이고 파워포인트 보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모니터를 5개 이상을 연결한 아이스탠드, 또 혼자서 하는 아이데스크, 교실에서 칠판을 포함시켜서 칠판에다가 수업만 하면 되는 아이보드, 그리고 아이렉턴이라는 걸 개발해서 아이스튜디오 1인 이동식 턴키 방송국, 이 안에는 스위처, 믹서, 가상 스튜디오, 그리고 자동 스위칭하는 인공지능을 다 넣어서 소위 인공지능 턴키 자동 방송국을 1시간 안에 어딘지 만들어내게 함으로써 우리는 교실에서 기존의 교실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강의만 하시면 어떤 교실에 칠판을 하시기만 하면 이것이 스마트폰이나 이 디지털 공간상의 방송이 만들어지는 기술을 만들므로써 저는 스마트 교실 시대가 드디어 2022년 애프터 코로나 다림의 제품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감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림의 아이스튜디오에서 여러분들은 KBS에서도 보지 못했던 새로운 방송들이 만들어지는 그러한
기술이 PD도 없이 방송 장비도 없이 그냥 컴퓨터 여러분이 있는 컴퓨터에 소프트웨어를 넣고 다소의 비디오 카메라만 연결하면 되기 때문에 학교에 있는 교탁을 전자교탁에 다름의 소프트웨어를 넣고 하드웨어에 그래픽 액셀레이터만 집어넣게 되고 카메라만 설치하면 지금 어느 곳이나 이렇게 카메라에서 크로마키가 지금 저는 크로마키를 쓴 것이 아니라 백그라운드 리무벌 이 퀄리티 그대로 여러분들은 교실에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림의 기술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의 강의와 여러분의 소중한 정보들을 디지털 세상에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직접 연락하시면 또 우리 다림에서 있는 그 스튜디오 광명역에 있는데 오시면 다 이것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와 새로운 기술을 이용하는 교실의 혁신 새로운 차원의 스마트 교실 시대 유학을 가지 않아도 들을 수 있는 새로운 방송의 문화가 통신 5G와 방송 기술이 접목되고 인공지능에 의해서 드디어 세상의 프레젠테이션 역사가 변화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소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